생각하여 이 행사에 참가해 주시는 재계영 항우의 고모님들에게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되겠는가? 선물을 하나를 준비해서 동빈에게 좀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서울에서 공장을 크게 하고 계시는 동강기계 박동철 항우와 또 여기에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게 해서 자금이 좀 필요했는데 찬조를 해주시는 우리 고모님들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기획과 관리를 총괄하고 해주는 재경 항우의 김규환 총무와 오늘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함으로 부인께서 하는 노고를 해주셨습니다. 내려오면서도 대정 동민가를 연습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런데 재경 대정 항우회가 설립된지 약 40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지속적인 모임이 되는 것은 위로 어른이 되신 고모님들의 헌신과 아래의 후배님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고향의 양심이 투철한 발로적인 조직입니다. 우리의 고모님들이 후배들에게 대정의 동네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후배들에게 전달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행사 잔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만남이지만 고향의 추억을 한마음 가득 담아 갑시다.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분이나 타양객지에 계신 분이라도 우리 대전은 대단한 동네입니다. 자부심을 가집시다. 짧은 만남이지만 우정의 정담을 나누시고 행복한 장수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변 장수하셔야지 배우로 장수하시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건강 지키시고 오래오래 안전무가 보십시오. 네, 비가 와서 그냥 말만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표 항우에 참석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서울에서 한번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 부장님이나 부모님과 장모님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보 대장 장모님 매년마다 행사를 우리 부모님들하고 오늘 비는 많이 오지만 서울 향후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부산 향후분들도 많이 오시고 마치 그 우리 대전마을 동네 동해가 민간이 행사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박덕주 군의의장님 동네이기도 하고 우리도 박춘환 의장님께서 동네를 잘 아우렸어요. 아까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55년도에 마을의 그 동가를 제정할 정도로 애양심과 큰 동네인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군전을 하는 동안 우리 대전마을 어르신들 잘 모시고 그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씩 다 어르신들과 의논을 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사실상 그 좀 바쁘다는 이유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못했는데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참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을에 대소자가 있을 때는 발벗고 먼저 나서서 여러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정마을의 이동찬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신 우리 대정마을 어머니, 행님, 행수님, 누님께서 저를 믿어서 당당하게 군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특히 오늘 장마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전국 각지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하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제일 모범 불합답습니다. 그리고 대정은 저희 큰집입니다. 큰집마을 정말 존경합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선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같은 지역에서 후보가 두 명 출마를 해서 정말 저 후보자로서는 죄를 짓는 심정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한시름 나으시고 다소 지금 편의 관리가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화합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 형님 중에 박동철 형님께서 오늘도 민들한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존경하는 선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철 형님 앞으로 나주시고 동네 박준영 이장님 앞으로 나주시기 바랍니다.